또 인기 없어요. 참 중심이 3루 쪽으로 많이 빠지긴 합니다만 이런 스윙들은 이제 노림수를 생각을 하고 스윙이 나왔을 때요. 예. 무조건 포심 이랬을 때 이제 저런 스윙이 나오거든요. 예. 5구 주자는 스타트 배트를 던지듯이 그리고 타자 주자 오! 악성공을 하면서 그 사이에 볼은 뒤로 빠졌고 박성민은 2루 앞선 주자 스몰린스키 3루까지 갑니다. 철구 오 원바운드 하지만 볼은 옆으로 흘렀고요. 홈에서 아웃됩니다. 기다리고 있습니다. 자 다만 지금 네. 장시환 선수가 놀라서 넘어졌는데 지금 부딪히지 않았나요? 그렇죠. 뒤에서 예. 좀 부딪혔어요. 그러자 바로 이동욱 감독이 나와서 어필하고 있습니다. 박성민 선수의 모션과 어떤 의도는 결국 직진 방향으로 들어올 때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서 그렇죠. 왼쪽 측면으로 좀 돌아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그 길목 자체를 장시환 선수가 막고 있었다. 이런 어필을 네, 하고 그런 있는 어필이에요. 이동욱 감독입니다. 네, 결국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. 네. 대단한 기지예요. 저런 거는 노력하거나 공부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개잘잘이죠. 개그는 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. 아 이런 것 같아요. 이게 포수가 볼을 잡고 홈플레이에서 기다리니까 박성민 선수가 장자자도 가 있으니까 그거 딱 숨어 있다가 갑작스럽게 슬라이딩을 하면 네. 포수가 퇴가하는 게 늦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일부러 그 뒤로 간 것 같아요. 장자자 선수 뒤로. 천재, 봐봐. 천재 같아요. 천재. 살짝 숨었다가. 네, 숨었다가. 근데 오히려 얼굴 태그를 당했어요. 이순철 위원님의 이런 대폭소는 정말 오랜만인데요.